지구의 양끝단인 극지방에는 남극과 북극이 위치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식스쿨입니다. 극지방인 남극과 북극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힘들 정도로 추운, 척박한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이미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남극과 북극을 동일하게 보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남극과 북극은 의외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결정적인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남극은 지구에서 네 번째로 거대한 대륙입니다. 남극의 면적은 1400만 제곱킬로미터로 지구 전체 육지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남극은 거대한 대륙의 89%가 평균 높이 1600m의 얼음으로 덮여있는 빙상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반면 북극은 남극과 달리 대륙이 아닌 바다 위에 있는 얼음인 빙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극은 기후변화의 변수를 배제하면 연중 빙상의 크기는 큰 차이 없이 동일한 특성을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기후변화를 배제한 북극의 빙붕은 여름엔 상당 부분이 녹지만 겨울에 다시 얼어붙는 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바로 서식하는 동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남극에는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펭귄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펭귄은 과거 남극이 아프리카 대륙과 묶여있던 시기에 남극에 서식하던 조류가 대륙이 분리된 이후 남극의 추위를 적응하는 과정에서 두꺼운 지방층을 형성하며 진화한 결과입니다. 반대로 북극에는 대표적으로 북극곰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반구에 서식하던 곰이 먹이를 찾기 위해 북극으로 이동해 정착한 게 현재 이르게 됐습니다. 남극과 북극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국의 영유권 주장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남극은 1959년 체결돼 1961년부터 발효된 남극 조약에 따라 그 어떤 국가도 남극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군사훈련도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남극은 지구에서 가장 거대한 무주지입니다. 그렇지만 북극은 다릅니다. 기온이 상승하며 새로운 북극 항로가 개척되고 있고, 더 나아가 북극의 석유를 비롯한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되면서 북극권에 인접한 러시아,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은 벌써부터 북극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러시아만 봐도 최근 북극해 주변에 새로운 군사기지를 많이 건설했습니다. 영유권 주장이 불가능한 남극에는 일상생활을 위해 정착한 상시 거주인구가 없습니다. 다만 계절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각국의 연구기지에서 파견된 연구인원은 존재하는데, 남극의 여름에는 4,000명, 겨울에는 1,000명 정도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대륙인 남극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극을 중심으로 형성된 북극권도 둘레가 16,000km에 달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이러한 북극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남극보다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러시아의 무르만스크와 노릴스크, 그리고 노르웨이의 트롬쇠가 북극권의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시를 포함해 북극권 일대에 거주하는 인구는 현재 40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대비 0.05% 정도의 비중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계절은 정반대입니다. 북극의 여름은 대략 6월부터 9월까지지만 이 시기 남극은 북극과 달리 겨울입니다. 반대로 북극의 겨울은 12월부터 3월까지지만 이때 남극은 여름이 됩니다. 이렇게 남극과 북극은 계절의 차이를 보여 일광량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비슷한 때도 있습니다. 1년 중 딱 이틀로 춘분과 추분이 해당합니다. 남극과 북극은 모두 높은 위도로 인해 연중 일정 기간 밤에도 해가 떠 있어 밝은 백야 현상과 낮에도 해가 뜨지 않아 어두운 극야 현상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남극과 북극은 대척점에 위치한 터라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이 발생하는 시기는 정반대입니다. 극지방의 위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쉽게 남극은 대략 9월 말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낮이 계속되는데, 이때 수개월간 백야 현상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3월 말부터 9월 말까지는 밤이 계속되는데, 이때 극야 현상이 일어납니다. 물론 북극에서의 백야 현상과 극야 현상은 그 시기가 정반대입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백야 현상이나 극야 현상은 극단적인 밤낮이라 백야 현상에서는 수면 장애가 많이 발생하고, 극야 현상에서는 사람들이 심리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외액의 대류 운동과 자전에 따라 지구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요인 때문에
지구의 자기장은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장에는 지구를 관통하는 자기축의 양끝단에 잔함극과 자복극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잔함극과 자복극은 우리가 영상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극 및 북극과는 서로 위치가 다릅니다. 자기축이 자전축에서 11.5도 기울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남극 및 북극과는 달리 잔함극과 자복극은 매년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데 자기장의 남쪽인 자복극은 매년 55km의 속도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 현재 자복극은 북극 지역에 위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장의 북쪽인 잔함극은 연간 15km의 속도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북극과 달리 여전히 남극 대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존층은 태양 복사로부터 지구를 보호하지만 남극엔 이것이 파괴된 오존홀이 있습니다. 이는 1970년대만 해도 크기가 남한의 면적인 10만 제곱킬로미터 정도였지만 최근 측정된 오존홀의 크기는 25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해 북아메리카 면적을 넘어설 정도로 거대해졌습니다. 남극의 봄인 10월경 성층권의 오존 농도가 낮아지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 시기 남극에는 강한 제트기류가 불어 성층권이 냉각되는데 이때 오존을 파괴하는 극성층권 구름이 형성되어 오존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반면 북극은 남극과 달리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아 오존을 파괴하는 극성층권 구름의 형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존홀은 남극에서 크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남극과 북극이 추운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지만 추위도 추위 나름이라 엄밀하게 보면 남극과 북극의 추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남극의 내륙 중심부 기준 연평균 기온은 영하 55도입니다. 물론 연중 따뜻한 시기에는 기온이 영하 30도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는 보통 추위가 아닙니다. 반면 북극의 연평균 기온은 영하 35도 정도로 남극보다는 상대적으로 추위가 덜합니다. 북극은 바다에 있어 난류 영향을 받고 태양열을 흡수하지만 남극은 대륙 위에 두꺼운 빙상이라 태양열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얀 빙상에 태양빛이 반사돼 기온을 낮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3년 7월 21일 남극에 위치한 소련의 보스토크 기지에서는 인류 역사상 최저 관측 기온인 영하 89.2도를 측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구의 기온 상승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속도로 남극과 북극의 얼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면 해수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북극의 빙붕은 지구의 해수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얼음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담긴 컵 안에 얼음이 녹아도 컵 속의 물 높이가 일정한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남극은 다릅니다. 땅 위에 있는 얼음이기 때문에 남극의 빙상이 녹는다면 이는 바다로 유입될 것이고 곧바로 해수면을 상승시켜 인류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참고로 남극의 빙상이 모두 녹을 경우 지구의 해수면은 60m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